엑스포츠 뉴스 잠실 최정현 기자. KT 위즈가 우천수년에도 선발 투수 를 김사율로 유지한다. KT는 26일 잠실구장에서 LG 트윈스와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시즌 팀간 7차전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우천은 로수년됐다. LG는 27일 선발로 임창규 대신 타일러 윌슨을 낙점했으나 KT는 김사율로 밀고 나간다. 로테이션 순서에 따른다면 27일 은더스 틴 니퍼트가 나설 차례였다. 갑작스런 폭우, 28일 인천 SK 기아전 우천 취소. 김진욱 감독은 이에 대해 니퍼트가 최근 많은 투구수를 기록했다. 부담을 덜어주려는 차원이기도 하고 이 군에서 김사율이 잘 준비하기 도했다고 설명했다. 니퍼트는 개인 통산 100승까지 1승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21일 수원 롯데전에서 7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으나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적지 않은 투구수였고 동점을 허용하며 승리 요건은 맞췄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니퍼트는 7회에도 마운드에 올랐다. 니퍼트가 정말 잘해주고 있다고 말한 김진욱 감독은 직전 등판에도 팀이 어려울 때 한 이닝을 더 던지겠다고 하더라 고 전했다. LOBELIAE2골뱅EXPORT SNEWS.com 사진은 KT 위즈 제공. 모바일 안경 구독하기 한경 라이브 뉴스레빗 연예 글빵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 포 금지.